오는 16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나란히 부산을 찾았는데요. 두 대표가 휴일 맞불 지원 유세를 펼치면서 선거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일제히 금정구에 출동해 세모리에 나섰습니다. 금정구는 전통적으로 여권 강세 지역이어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또한 국민의힘 우세가 점쳐져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최근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면서 선거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엇보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2차 정권 심판에 명확한 경고 카드를 던져야 한다며 김경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며 나라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은 진짜 여러분이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동훈 대표는 지역 일꾼론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하겠다며 윤희현 후보를 치켜세웠습니다. 한 대표는 침례병원 공공화, 재개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적극 강조하며 금정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합니까? 그 건물에 제대로 된 병원 세웁시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부산 민심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을지 금정구 유권자 표심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